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향을 좋아하시나요? 레몬, 오렌지, 라벤더, 페퍼민트? 저는 개인적으로 황금향을 좋아합니다. 황금향, 천혜향, 레드향, 한라봉. 이것을 만감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를 드셔보셨습니까? 대부분 한라봉은 드셔보셨죠? 나머지는 저도 먹어보긴 했는데 천혜향을 먹었는지 황금향을 먹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우리는 제주로 떠납니다. 이분 공항에서 뭐 하시는 건가요? 이 할머니 요즘 모델 수업을 받고 있거든요. 하나, 둘. 하나, 둘. 누가 보면 저 할머니 낯설한 줄 알겠네. 아이고, 남사시려. 아유, 고개를 들 수가 없네. 나는 만감류 중에 레드향과 황금향을 맛보러 농장으로 직접 생산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러 갑니다. 우리 오미아 선생님은 요즘 야매주부로 구독자 수를 이만큼 늘린 유튜버로 활동 계시는데 완전 대세잖아요. 선생님 완전 대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공유 쇼핑과 야매주부 그리고 하나로가 함께 경기도 이천쌀 고시히카리를 함께 팀을 이뤄서 판매를 했죠. 매우 성공적으로 판매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엔 황금향인데요. 황금향이 가장 맛있는 시기 12월 지금이라고 합니다. 만감류의 경우는 거의 하우스 재배를 하지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상품이 최상의 당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뭐가 다른 거야? 이거하고 이거하고. 요게 색깔이 요거하고 좀 다르죠. 너무 황색 났죠. 네, 더 진한데. 네, 예, 예, 더 진하죠. 네. 만감류는 다 있어요? 아니 이게 특히 황금향은 이 별 모양 이렇게 있고 모든 밀감이 다 이렇게 있는데 황금향은 요게 꼭지가 노랗게 변해서 이게 원래는 딱 붙어 있다가 수확 시기가 됐다고 이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 여기 별 모양이. 별 모양이 이렇게 둘러줄 때. 나 지금 맛있어. 스타가 된 거야 이제. 네, 스타가 돼서 이제 나 따도 돼요. 이제 오질감이나 다른 거는 꼭지가 아주 따도 싱싱한데 얘는 꼭지가 빨리 말라요. 다른 과일보다 다른 감귤보다. 그래서 우리가 수확 전 5일 이내 배송한다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따자마자 바로 방송. 예, 방송 일정 잡히면 저희들이 수확을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그때도 바로 전날이나 전전날 따서 보냈는데도 택배 보내고 거기 또 미리 하루 이틀 전에 보내니까 거기 또 따뜻한 데 놔두다 보니까 금방 말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게 소비자들이 받아가지고 말랐다고 해서 황금향은 오래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주도에 사는 친구가 황금향을 선물했는데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다음 연도에 황금향이 마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샀다가 정말 실망하고 평소 안 하던 쌍욕을 할 뻔했습니다. 에이 쌍꺼풀, 쌍둥이, 쌍방울. 막상 적기에 수확을 하면 농가들 앞에 돈은 덜 가니까 이제 농가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당기려고만 자꾸 하다 보니까 왜냐면 다른 감귤이 나오기 전에 대량으로 나오기 전에 이제 유통을 해야 돈이 되니까 그런 어떤 서로 간에 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만감류를 재배하는 농가가 나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기를 기억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내 나이도 기억 못하겠는데 이걸 또 기억해야 하나? 하나 둘 셋. 제품에 대한 알짜 정보와 톡톡 팀이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요.
공용 쇼핑에서 황금향을 판매하면 아 이때가 황금향철이구나 하고 그때 사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사실인데요, 우리 농민들의 상품은 공용 쇼핑에서 거의 수수료가 없다시피 해서 농민들과 소비자를 이어주는 착한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장님 착해요. 아 이거 또 언제적 개그야. 그리고 이번 황금향을 소개할 공용 쇼핑의 최고의 미녀 쇼호스트, 이뻐서 뽑혀온 것 같은데, 이분을 야매지부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저 원래 선생님 중학교 때부터 아역배우 하다가 그 아저씨 이뻐서 배우 할 것 같이 생겼어. 이분은 어릴 때 아역배우로 활동을 했던 아역배우 출신 쇼호스트입니다. 연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는데 저는 이제 작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마음고생이랑 불규칙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비정규직이잖아. 이제 연극을 하고 싶어서 좀 쭉 연극 극단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는데 너무 못 먹고 사는 거. 너무 가난해? 돈이 안 생겨. 저는 저희 회사는 이제 방송 할 때마다 회당 페이를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많이 하면 한 만큼 조금 보람 있고. 일단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그거 너무 좋아. 그치? 그러니까 약간 내 삶을 규칙적으로 가꿀 수 있는 게 제일 좋고, 받아보고 쇼호스트가 직접 써보고 판매해야 된다는 게 약간 원칙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귤도 미리 먹어보고 안 먹어본 거 어떻게 맛을 표현하냐. 그럼 거짓말뿐이 아니라 과장되게 할 수밖에 없고. 세프를 받긴 하죠. 그래서 저희 엄마는 되게 좋아하세요. 아, 뭐 귤은, 그러니까 자기가 왜 귤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나? 공용해서? 아니면 가장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나? 귤을 가장 많이 먹기도 하고 저는 반만큼 과일을 먹거든요. 근데 먹어보니까 종류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보통 귤이라고 생각하는데 만감류라고 해서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게 황금향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라봉 나오고 천혜향 나오고 레드향 나오고 이렇게 쭉 먹는데 타이백 감귤을 작년에 처음 먹었거든요. 작년에 12월 1일이 감귤데이라서 그런 행사 때 초청받아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 먹어보고 이름을 외웠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이게 이름이 뭐예요?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최고. CF 같은 건 돈 주고 찍어서 돈 주고 내보내잖아요. 근데 이건 홈쇼핑 방송은 판매하는 대신 조금 싸게 팔아서 홍보 효과를 좀 1시간 동안 누리자 해서 제주도에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수료가 싸요. 아,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들한테 너무 좋은 채널이라고 들었어 나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좋은 상품을 이렇게 좋은 가격에 판매하고 싶어도 중간에 이제 마진을 떼가는 사람이 있으면 맞아. 비싸질 수밖에 비싸지지. 없잖아요. 나는 싸게 내놨는데 중간에서 마진을 붙여버리면. 근데 공영쇼핑은 그 중간에 이제 유통하고 방송하고 이런데 비용이 들긴 해서 마진을 좀 붙여야 되긴 하는데 그걸 좀 낮춰서 부담을 적게 싸게 내놓은 사람이 싸게 팔았다 이야기 들을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파는 사람도 기분 좋고 자기는 싸게 내놨는데 남이 이익 취하고 소비자도 비싸게 가져가면 좀 싫잖아요. 맞아. 일단 공영 쇼핑에서 과일 사시면 후회를 안 하세요. 왜냐면 저희가 시세표를 항상 봐요. 사과 같은 거 팔 때도 사과 시세표를 보고 시세에 맞춰서 가격을 내리거든요. 시중보다 싸게 팔아야지. 솔직히 저희는 많이 팔아요. 과일 하나는 무조건 공영 쇼핑에서 하시면 좋은 가격을 가져가실 수 있고 또 최초 공개는 이런 타이틀도 있잖아요. 최초 공개면 가장 먼저 공개하는 거니까 가장 신선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최저가는 이제 가장 가격 좋을 때 이런 마크가 빨간색으로 항상 마크를 저희가 정하거든요. 그래? 딱딱 붙어있으면 그때는 무조건 좋죠. 구매해야 된다. 저희 항상 추석 명절이랑 설 명절 그리고 왜 돌처럼 저희도 1년 1년 지나서 창립 기념일 뭐 이런 그때 세일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약간 농수산품 많이 하다 보니까 수산물의 날이 또 따로 있고 뭐 농업 제품의 날이 따로 있고 김장데이라고 해서 김장철에 또 행사를 하고 사실 이 감귤 같은 경우에도 만감귤을 묶어서 12월 1일이 감귤데이거든요. 아 그래. 그때 항상 방송 보시면 귤이 막 나오는 거야? 그때 특집 구성으로 그때 가장 맛있는 과일을 내놓는데 가격을 비싸게 받을 리가 없죠. 지난주에 감귤을 공짜로 주는 행사가 있었죠. 여보세요? 연결됐나요? 감귤 7kg를 전화만 하면 공짜로 받는 건데 이것보다 더 빠른 건 앱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감독 나 대신 해봐봐. 그런데 앱을 설치했는데
문제는 앱을 설치하고도 제가 못 받았다는 거죠. 큰일 났네. 여기 있는 분들 다 핸드폰 열었어 지금. 이번 주는 귤이 아니고 고구마를 한 박스 준답니다. 저는 이제 편집을 마치고 고구마를 받을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구마 고구마 이번엔 고구마 꼭 받아야 돼. 고구마.